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승가원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에서 벌어지는 장애바로알기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채로운 생각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장애우 슬기로 문화생활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영상을 공모합니다. 장애인의 삶이 풍족해지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참여 경험을 보면 국민 전체가 71.3%인데 반해서 장애인들은 25.8%로 현저히 낮습니다. 참여가 어려운 많은 분야에서는 비용 부담이라든가 시설 부족이라든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 있어서 문화예술 참여는 참 중요합니다. 명관이는 한국장애미술협회 회원으로서 경희궁 미술관에서 창립 20주년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명관이가 가원학교를 그렸던 참여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문학적 성취와 창의성을 바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올해는 청춘 너나들이라는 대전에 있는 청년단체와 협업하여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에이블 아트전이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력하여 개성 있는 콜라보 작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명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전역에서 에이블 아트전이 벌어졌습니다. 명관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장애인들도 문화예술에 참여를 해야 삶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집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